진짜 아침 새벽부터 부산에서 대구에서 또 지역에서 올라오신 우리 어르신네들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붉은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적하 일본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이 썩어 빠진 거짓 방송, 거짓 언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나라가 바로 살려면은 첫 번째 정치가 바로 세야 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사법부가 바로 세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언론이 바로 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 세 가지가 모두 세졌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나라가 적하일보에 와 있습니다. 붉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귀와 눈을 가리는 언론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지만 이제 거리에 놓았습니다. 새로운 애국 세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 18년 힘들고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끈질긴 사람이 아까 방송하신, 연설하신 우리 지만원 박사님입니다. 20년간 빨갱이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 뉴스타운입니다. 18년간 붉은 무늬 빨갱이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느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어이로운 자들을 깨우셔서 붉은 바다에 빠지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이제 언론에서 시작해서 사법부, 정치, 청와대 문재인을 쫓아냅시다, 여러분. 자유는 힘이 있는 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우리는 70년 전에 미국에 의해서 핵폭탄 두 방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켰습니다. 마침 또 우리 고생하신 독립유공자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에 의해서 핵폭탄 두 방이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물려받고 대한민국 부국의 영웅, 산업화의 영웅, 민주화의 영웅,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제2군사혁명을 이제는 국민혁명으로 이룩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끝까지 목숨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